예, 월요일장 모처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6월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민재기 역발상 투자에서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6월의 첫 거래일이 아주 강합니다. 5월도 초반에는 강했던 것 같은데 느낌상, 그죠? 한 달에 좀 부진했었는데요. 6월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또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수급, 실질적인 수급 기대감도 좀 있다고요? 네. 일단 4월과 5월은 월봉상으로요, 코스닥이 시가부터 종가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음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두달 연속. 근데 오늘 일단 우리 시가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 코스닥이 3개월 연속으로 음봉이 났던 케이스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6월은 일단 한번 시가 대비해서 6월 말에 양봉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좀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아마 동시호가에서 수급이 많이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요. MSCI 리밸런싱이 편입과 편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작년 연말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매수를 이어오다가 지난주 후반에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고개를 숙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약 3조 가깝게 수목금 많이 합해서 팔았죠. 예.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림인데, 매도 폭탄이라는 단어가 몇주 그쵸. 이 있었습니다. 예. MSCI 영향이 좀 있었다라면 그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오늘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아침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다시 좀 올라가주기를 기대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적어도 그래프가 더 이상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평탄하게만 움직이는, 뭔가 간만만 해줘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는 6월 달에 저려주 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 전체를 일별 기준으로 분해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한 3조 가깝게 수목금 매도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네.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그런 게 이제 분위기인데. MSCI에서 리밸런싱 종목 조정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섞여 있는 것 같다. 이런 그쵸. 말씀이신 그 거죠? 부분이 반영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로이터 관련된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난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5월 24일인데, 그 뒤로 지금 보시면 수천억씩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 부분도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장 끝나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그 산업과 시황의 업황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까지 주가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밀렸었고, 다행스럽게 지지선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나갔던 만큼 들어와줘야 더 이제 강세의 흐름이 나타날 텐데, 그 부분은 오늘 하루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200일선에서 중요한 지지는 좀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도 이제 토끼처럼 튀어야 되겠지만, 2차전지의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 종목이 지금 5월달 한달 동안 보시면 위로 매수 그래프는 거의 빈도수가 작고요. 대부분 아래로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와 있습니다. 매도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뭐 양극재 일부 가격이 지금 반등을 좀 보였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6월이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야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대장 중에 이두 종목이 움직여야 지수는 좀 강세가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6월 달도 FOMC 회의 전까지는 일단은 좀 박스권 흐름 정도를 염두에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뭔가 조금 위쪽으로의 기대감들이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AI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고요. 엔비디아는 지난번에 블랙헬 이후에 오늘 또뭐 루빈이라고 새로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뭐 칩까지 얘기를 하고 기대감이 있는데,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연례 행사인데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인데 애플과 애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해 주세요. 네, 애플 밸류체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 일단 지금 애플이 AI에서 가장 빅테크 대비해서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것을 이제 뒤집어줄 수 있는 행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5월 한달 동안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이 잘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출하량이 반등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 소식과 함께 6월에는 WWDC라는 이 모멘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테크 섹터 내에서도 5월달은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이 가장 편안한 선택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애플이 AI에 진심으로 작년에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 중에 AI 기업을 인수한 숫자인데요. 애플이 32개로 가장 많은 AI 관련된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것도 보면 이번 6월 10일에 개발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가장 뭐 큰 형님은 LG이노텍이죠. 예. 네, LG이노텍인데 밸류에이션이 애플의 출하량이 안 좋고 판매가 안 되니까 여기 박스 PBR 밴드 하단부까지 최근에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토끼처럼 강하게 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 LG 이노텍 밑에 이제 애플 밸류체인 중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업황이 안 좋은 동안 이렇게 PBR 밴드 하단부까지 떨어졌다가 그 윗선까지 이번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튀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뭐죠?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 어느 정도는. 네, 전혀 안 움직인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지금 BH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4월 중순 이후부터 이미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이미 한 달 정도 진행이 되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아직까지 LG 이노텍이 뭐 8배 미만, BH도 8배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H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도 한 25%, 네. DKT도 30% 이렇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6월 10일 날 개발자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5월 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모멘텀이 언제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 9월 달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럼 6월에 네. 개발자 회의가 있고 9월 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벤트가 좀 공백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대감을 올라온 상태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좀 했다가 예. 다시 좀 기대감이 좀 내려와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 9월 달에 이벤트를 앞두고 조정을 받은 후에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일부 챙기는 것도 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LG도 이노텍이나 BH나 관심이 많았고요. 네. BH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 BH 주가 한 보이시면 오늘 8%나 빠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좀 사서 수익을 냈던 분들의 차익 매물도 오히려 이벤트 앞두고 나온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시장이 참 빨리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예. 애플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그 앞서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얘기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AI가 워낙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것이 에너지 전력 수요로 가면서 계속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전력 기기에서부터 해서 뭐 원자력, 친환경 같고, 이 관련해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주목을 받는 모양이죠? 네, 네. 지금 AI에서는 뭐 과거의 HBM보다는 네. 전력이 훨씬 더 AI 관련해서 요즘은 테마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주요 에너지 관련주들을 이렇게 한번 1개월 동안 수익률을 뽑아보니까 전체 다 대부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수소, 태양광, 원자력, 그다음에 ESS 관련된 종목들이 수익률이 이런 모습인데, 국내에서도 이 흐름을 조금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온사이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데이터센터 옆에 바로 뭔가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발전원, 전력 공급원을 만든다라는 건데, 그 키워드는 태양광, ESS, 오늘 가스 관련주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네, 가스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재생 같은 경우는 설치는 뭐 이 원전보다는 빨리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일조량이라든지 바람의 이제 색이라든지 이 간헐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ESS 같은 에너지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장비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S의 주요 구성 요소를 보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 저장하는 장치죠. 그다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PCS라는 것은 C가 컨버전입니다. 직류와 교류, 교류와 직류를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구성 요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선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올랐기 때문에 그것보다 시가총액이 좀 작고 새로운 종목들을 시장에서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이 ESS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암호그린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암호그린텍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BMS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ESS는 LFP, 리튬 인산철로 주로 만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관계가 되고 수명도 훨씬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적인 또 사업 영역 중에 고효율 자성 부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개발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 또한 ESS에서 전력을 바꿀 때, 변환시킬 때 전력 손실을 줄이고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ESS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여기에서 2021년도 정도에서는 바닥을 형성을 했네요. 대략적으로 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SS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좀 투자가 만약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관련주로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뭐 가스주 오르는 것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포항 쪽인가요? 그 앞에서 네, 이제 대규모 뭐 가스전 발견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겁니다만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이제 에너지에 관한 AI 전력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나타나옵니다. 관련한 이야기 또 암호그린텍 오늘 관심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